자,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렇게 수평 스프레이 A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. 고정되어 있는데, 수평 스프레이 A에 무게가 10N인 두 개의 강체 블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. 당연히 수평이겠죠. 그렇다면 이때 수평 스프링 A가 받는 힘은 TA라 하겠습니다. 얼마일까요? 자, 먼저 이 힘을 이렇게 나눕니다. 먼저 이 부분을 나누게 되면, 자, 시그마 MT는 0이죠. 당연히 하사표 방향은 플러스입니다. 자, 10R은 TCR이죠. 왜? 10R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과 TCR은 0. 따라서 10R은 R 없어요. 따라서 10은 TC. 따라서 TC는 10 뉴턴이 됩니다. 그렇다면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. 연결되겠죠. 10N입니다. 똑같은 거죠. 이게 10N이라고 했습니다. 맞죠? 이때 똑같습니다. 밝혀 있으면 똑같이 TA가 바뀌었죠. TA를 구는 거예요. 이거는 고정이고요. 따라서 시그마 FX 수평발레입니다. 는 0입니다.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죠. 따라서 TC, 이게 TC죠. 4, 3이니까 얼마? TC 곱하기 5분의 4, 즉 이게 각도면, 세타면, 코사인, 세타. 빼기, TA는 0입니다. TC는 얼마? 10. 코사인 세타, 5분의 4. 마이너스, TA는 0. 2. 따라서, TA는 8 뉴턴. 자, 여러분들. 이런 시험 문제 나옵니까? 안 나옵니까?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먼저 이걸 통해서 이걸 구하고 이걸 통해서 이걸 구하는 겁니다.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뭐,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. 이해하시겠죠? 자, 그래서 항상 도료를 할 때는 이 그리가 나옵니다. 이해하시겠죠? 자, 이제 오늘로써 2022년 4월 18일 지금 현재 시간 PM 4시 40분입니다. 안병이었고요. 자, 지금까지 정력학 강의는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. Best or nothing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